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주 봉하마을과 양산 사절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재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말을 맞아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함께 팝콘을 산 뒤 시민들 사이에 앉아 배우 송강호 씨가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였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원로 임권택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초청해 만찬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주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양산사저에 김정숙 여사와의 만남도 추진하는 등 활동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해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 여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